주식 만렙을 꿈꾸는 모든 투자자들을 위해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레벨업 가이드들의 숨은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클래스가 다른 고품격 레벨업 주식 토크 만렙 박주식 지금 시작합니다. 매일 세 봉지는 무조건 먹는다. 요즘 미국의 MZ세대들이 푹 빠져있다는 것 바로 달콤한 간식입니다. 팬데믹으로 실내 활동이 늘면서 무려 68%가 매일 간식 세 봉지를 기본으로 먹는다고 하니 미국 MZ세대 간식 사랑이 대단하죠. 그 사랑에 힘입어 미국 제과업계 매출도 고공행진 중이라는데요. 그중에서도 글로벌 대표 초콜릿 기업인 H사의 매출이 3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가 역시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H사의 초콜릿은 달다. 주가는 더 달다. 이처럼 꾸준하게 투자자들에게 사랑받을 종목 어디 없을까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하시죠. 지금 1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보였고 이게 또 주가로도 많이 발현되고 있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출은 4,106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1% 증가했고 하반기 주식시장의 돌파구를 찾아줄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를 소개합니다. 자, 현재 주식시장의 분위기 초반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반기의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요? 하반기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무역 수지를 보면은 1일부터 10일까지가 이제 수출이 153억 달러고 무역 수지가 이제 점차 적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실 무역 수지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시그널들이 좀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영진 전문가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는 편인데요. 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기에서 네. 이제 확실하게 네.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시. 일단 실적주는 영원한 테마가 맞아요. 왜냐하면 증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폭발적으로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항상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올라갔거든요. 가이던스가 상향을 하면서 폭발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은 항상 맛집이죠. 실적 맛집이고 테마다. 주식시장의 영원한 테마는 바로 이 실적이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그 영원한 테마의 활약을 한번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나도 주식 만렙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드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렙을 향해서 출발!